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그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금 시각이 12시 47분입니다. 잠시 후면 50분이고 저는 1시에 예배를 마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13분이 남아있는데 13분 동안 설교를 다할수 있을지 큰 우려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에게 10분만 더 주시면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5분 내에 설교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2부 예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부활신앙을 고취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은 유대력인데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음력 2월 15일쯤 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1월 17일 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1월 17일 날 날짜에 딱 맞추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니케아 공의회에서 날짜를 주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분리가 되어지죠. 이때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과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부활절 날짜였습니다. 동로마 교회, 우리에게는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가 이쪽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동로마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짜에 모이자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서로마 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용이한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 후 다음날, 즉 주일날 부활하셨으니 이 주일날 모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야기하여서 서로마 교회는 주일날 모이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에 이어 종교개혁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서 서로마 교회의 전통을 따라 주일날 모이고 있습니다. 이 날짜가 우리 성도님들이 매년마다 부활절이 조금씩 변경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춘분이 있습니다. 춘분에서 보름 지난 그 주간 주일이 바로 부활절이 됩니다. 올해 춘분이 3월 21일이었고 보름이 지난 날이 4월 4일이고 지난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그날 모이는 게더 부활절의 의미가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간 주일날 모이는 것이 더 의미 있어 보이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느 날 모이든지 관계는 없어요. 어느 날 모이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냐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게더 중요한 것이죠.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본질이고, 어느 날짜에 모이느냐는 것은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삶 속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여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는데 특별히 비본질과 본질 사이에 큰 충돌이 있었던 시기를 꼽는다면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 시즌에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하여 개신교가 되었는데 이 개신교 안에서도 약간의 신학적 차이와 또 민족성의 차이로 갈등들이 일어나고 이 기독교 안에서도 다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루터교 한 목사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로 이 부분을 균형 있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부활절을 예를 든다면 본질에는 일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것은 한 몫을 내야겠죠.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느 날에 모이든 서로 관용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나와 다르게 지키고 다른 시각을 갖는다 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균형 잡힌 크리스천이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이 본질과 비본질, 비본질에 집중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러시아 제국이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화가 되었을 때에 그 시절에 많은 지도자들과 국가의 관료들은 부정부패에 휩싸여 있었고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였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종교 지도자들은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거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그 시절에 러시아에 있는 신학자들이 교계 지도자들이 논쟁했던 한 주제가 뭐였냐면 바늘 끝 위에 천사가 도대체 몇 마리가 앉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도 사실 비본질적인 것으로 갈등하고 다투고 떠나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거룩한 가운을 입는 것과 이렇게 양복을 입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운을 입는 게 더 뭔가 거룩해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이렇게 캐주얼하게 양복을 입으면 날라리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무엇인가?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어도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목사님은 우리가 좀 배제할 필요가 있겠죠. 좀 허름한 옷을 입을지라도 기독교의 본질적 메시지가 증거되어진다면 그 목사님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 16년 동안 가르마를 오른쪽으로 탔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왼쪽으로 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목사님 분명 바람났어 할 겁니다. 이런 별 중요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죠. 오히려 목사님이 이상한 설교를 하면 그때는 오히려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면 뭐든지 다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역사 속에도 이런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에 충돌이 있었는데 정말 본질이 공격당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에 집중하여서 정통적인 성경 해석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주의라 하면 성경에서 정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부정하고 이 이야기들을 좀 더 자유롭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냥 안 믿는 것이나 혹은 공허한 상태로 내버려두는 즉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기적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비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해서 폐지해버리는 그러다 보니 유럽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은 떠나 교회가 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자유주의 물결이 미국 땅까지 넘어오면서 미국 땅에서는 이 자유주의 물결을 좀 막아내야 되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 본질 5대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5대 교리가 무엇이냐면 성도님 이미 아시는 것들인데요. 성경은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다는 것,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이 다섯 가지는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 기독교 5대 교리 입니다. 이 중에 오늘 부활절인데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교리 중에서 본질 중에 본질을 꼽으라 하면 단연 부활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절대 우리 성도님들을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 기다려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이 믿음의 영역은 설득과 이해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모태신앙이나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의심되지 않습니다. 그냥 선물로 내 안에 믿음이 형성되어 있죠.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그 굳었던 마음이나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 혹은 이 부활의 신앙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활은 정말 믿을 만한 사건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린도전서가 AD 55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AD 30년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25년에서 30년 정도 흐른 것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12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서 그들이 조작해서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이 속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폭로를 하였다면 이 부활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뒤에 더 읽게 되어지면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자와 같은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쳐넣는 자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가장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큰 충격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는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보았고 그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것까지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워터게이트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그리고 재선을 위해서 상대편 민주당 후보를 도청하다가 이것이 워터게이트 빌딩에서 발각되면서 그 중간에 하야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죠.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는데요. 그가 감옥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회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면서 인간에게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출소 이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많은 나라에 영향을 주었고 우리나라에도 교도소 선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한 책을 썼는데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가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돌이켜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마저 며칠 만에 거짓말이 들통났는데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했던 거짓말이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들통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 닉슨 대통령의 부정을 감추기 위하여 초엘리트들이 모여서 이것을 숨기려 하였지만 두 명의 기자에 의해서 어이없이 들통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그 못 배운 갈릴리 어부들에 의해서 조작이 됐다면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들통났을 것이고 이것은 거짓으로 판명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증인들이 있고 이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을 믿을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역사성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시대는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기본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라 하면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사고입니다. 이것이 이 로마 제국 전체를 붙잡고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사회 윤리 시간에 보았던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형이 상악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고 더럽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팽만하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매우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냐. 예수 그리스도로 내 죄가 씻김을 받았고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육신에는 쓸모없어서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이원론적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해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육체적 부활을 의심했어요. 이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다 이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 자체도 부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해서 이야기한다면 로마의 그리스 철학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적인 부활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로마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고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을 수 없을지라도 이 두 가지 사실은 믿으셔야 돼요. 뭐냐면 로마 사회는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추악하다고 생각했던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역사적 사건은 뭐냐면 제자들이 이런 배경 속에서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경 전체에서 육적인 부활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들이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있었고 제자들은 육적인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개는 맞아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육체적 부활이 폐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정복되어지죠. 이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못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이걸 믿지 못하실지라도 이원적 세계 속에서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한 이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회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육체의 부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변화됐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부활은 신학적인 필요성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죽음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 하지만 찾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윤회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멸된다고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정확하게 왜 죽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죽음의 이유를 선언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 가운데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인류를 대신하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 사망이 무력하게 되었음을 입증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냐? 더 이상 사망이 권세를 부리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해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유한 자들은 이 죽음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동일한 생명의 소유자들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필연적 사건입니다. 신학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껌씹다가 나 부활 한번 해볼까? 문 한번 열어볼까? 돌문 좀 옮겨볼까? 이렇게 장난삼아 나오신 게 아니라 이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의 싹시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죽음 이후 저 천국 가서 그냥 잘 살고 그냥 육신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목사님 내가 노인이 돼서 죽으면 노인의 얼굴로 다시 태어나나요? 아기 때 모습에서 죽으면 아기로 태어나는가? 뭐 이런 질문 하십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먼 이야기예요. 먼 이야기. 나와 지금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럼 부활 신앙이 왜 필요한가? 부활은요 실체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 성도들 타 종교를 보십시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타 종교의 교리나 진리에 대해서 저는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어두운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이 부활 소망 가지고 우린 죽음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죽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망할 것과 손해보는 것과 거절에 대한 그런 공포심에 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 가진 자들은요 이 땅에서 내가 손해를 보든 죽음을 맛보든 거절을 당하든 무엇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생명력 넘치게 살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인류의 역사 것을 증명해주고 있으며 성경 자체가 신학적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력 발휘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깔끔하죠? 네. 우리 그래도 찬양을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힘있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생명력 넘치게 살기를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성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